스트라트 가수 임영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그가 지난 16일 진행한 생일 기념 라이브 도중 사용한 드릉드릉이라는 단어에 대해 악성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드릉드릉은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 명시된 표준어지만 온라인 여쭤 커뮤니티 등에서는 남성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